그래서 이 추선배님은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하신대요, 지금? 그 제가 말씀드리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, 그러면?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으신데 아마 그큰 당의 움직임을 보고 당의 흐름과 같이 해주시지 않을까. 그냥 본인이 사사로이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하시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. 당의 흐름과 맞춰갈 거다. 은근한 압박 같습니다.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표현을 그렇게 한게좀 많이 이렇게 언론에 났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 뭐 그걸 바람직하지 않죠. 공적인 자리인지 아닌지 하여간 약간 좀그 애매한 자리긴 하지만 자기 지지자들하고 그냥 편한 자리라고 해서 뭐 얘기는 그렇긴 하죠. 했었겠죠. 무슨 방송에다 마이크에다 대고 대놓고 한건 아니었으니까. 근데 어쨌든 뭐그 장관인데 그냥 장관으로서의 대접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